그랬는데 이제 우리 성자가 우리 천국 간 우리 성자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우리 집 양반이 너 같은 벙어리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울화통이 터져서 너하고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말 잘하는 여자하고 살고 싶다고 2학년 우리 성자가 2학년 막 올라갔는데 가방에다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방을 꼭 붙잡고 얼마나 매달렸는지. 애기들하고 나랑 이렇게 집어내 끌고 가면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사냐고 막 애갈복갈을 하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라고 앞으로도 잘할 것 거라고 그렇게 용서를 빌어도 말 잘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다고 이불 속에서 싸바샤바하고 말하는 여자하고 좀 살고 싶다고 가방을 뺏었더니 나를 발로 걷어차고 또 가걸래. 이번에는 가서 막또 쫓아가서 발 하나를 꼭 붙잡고 애기들을 이렇게 울망조망한 것들을 떼어놓고 가면 내가 어떻게 이것들하고 사냐고 또 말렸더니요. 이번에는 막그 길바닥에다 엎어놓고 두드려 패고 발로 차고 그리고 붙잡으러 갈수 없을 만큼 저를 때리고 그냥 훙 가버렸어요. 애기들 넷을 이제 지금 우리 큰아들까지 넷을 집어내불고 나까지 집어내불고 도망갔어요. 그때부터는 안한 일이 없습니다. 동네 일이라는 일은 모 심는 일, 밭 매는 일, 고추 심는 일, 벼를 피는 일, 안한일 없이 그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애들 밥도 못 먹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죽을 써서 그리고 우리 애기들이 지금도 호박 풀 때를 안 먹어요. 없으니까 호박을 많이 심어가지고 그 호박 풀 때를 해가지고 아침에도 호박 푸죽,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렇게 우리 애기들을 고생시키면서 키웠습니다. 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한 일이 어디가 있어? 그랬는데 우리 성자가 2학년 때 2학년이 되니까 지동생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일을 하려고 일찌감치 밥을 해서 먹이고 아기를 등에 업혀주면요. 어디론가 사라져요. 이따 12시 되면 이따 이게 전미기로 오라고 응 엄마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는 허대로가 사라지는 거예요. 12시가 돼서 배고파서 애기 전미기고 나도 밥좀 먹으려고 애들을 찾아도 없어. 그래도 없어. 우뚝 내려갔나? 그래도 없어. 아랫동 내려갔나? 그렇게 불러도 없어 애들이. 그래서 없어가지고 이제 배고픈 게 밥을 먹고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어디선가 와 새깔새깔 다가 나왔죠. 그럼 내가 호맹이를 놓고 가서 때리지요. 엄마는 저 젖이 불어가지고 이런데 또 어디 갔다 인자 오냐고. 엄마 엄마 우리 친구네가 부자라서 우리 친구네 집 가서 가면 밥을 주어. 밥을 먹고 왔어. 얻어 먹고 왔어. 그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내가 시집을 일찍 갔기 때문에 아기들을 일찍 낳잖아요. 우리 애기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가 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먹일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건강하게 우리 애기들을 그렇게 먹여서 살리고 있는데 우리 성자가 6학년이 됐어요. 6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6학년이 돼가지고
중학교를 가려고 중학교를 보내려고 이제 공책 이제 교복도 맞춰주고 맞춰놓고 중학교 갈 책도 주문해 놓겠는데요. 엄마 그렇게 자전거 하나를 사줬죠. 이거 너 열심히 배워야 너 중학교를 간다고. 옛날에는 버스가 없었잖아요. 그래 자전거를 안 배우면 중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하나를 사줬더니 다리를 쩔뚝쩔뚝 하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배우다가 발판에 콕 쪘는 뒤 전기가 찌르륵 와서 등가슴 젖가슴 등가슴이 아프대요. 너는 쬐끔만 아프면 엄살한다고. 엄마 진짜 아파. 진짜 아팠다고. 많이 아팠다고. 그래가지고는 안티프라민 쏙쏙 발라주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1년이 돼가지고 1년이 돼가지고 이제 중학교를 가려고 준비하는데 엄마 나 정말 학교 못 가. 엄마는 배울래도 돈도 없었고 책도 없었는데 왜 못 가냐고 그랬더니 엄마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자전거를 이렇게 비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서야 동네에 있는 병원을 갔더니 타박으로 인해서 악성 종양이랍니다. 그리고 빨리 충남대학병원 가라고 소견서를 써서 갔더니 거기 가서 피 빼고 뭐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더니 타박으로 인하여 악성 골수암이 됐대요. 그래서 입원해서 있는데 이제 뭐 피를 빼보고 뭐 하더니 이제 뭐 3주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악성 골수암이라 엉덩이를 잘라내고 이 엉덩이 발 하나를 절단하고 그리고 앞가슴을 이 동시에 폐암이 됐답니다. 방사선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애기가 사냐고 그랬더니 많이 살이야 2개월 산답니다. 많이 살이야 2, 3개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왕이 죽는 거 뭐라고 수술을 하랴 싶어서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었더니 중환자실로 눈대요. 중환자실로 앉는다고 그냥 죽는 날까지 내가 데리고 있겠다 그랬더니 그럼 가라 그래서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근데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먼 데 있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뭐 교사, 선생님들이라고 하고 왔어요. 병원을. 우리는 불교인데 우리 시어머니가 스님인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불교라고 상관도 없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성자야 그러니까 목사님 하더라고요. 너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졌답니다. 교회를. 그래서 이 아이는 주일학교래요. 우리 교회 주일 학생이라고 하시는 건 목사님이 언제 애가 댕겼냐 그랬더니 엄마가 애기 보라고 애기를 업혀줬을 때 그때부터 막 교회를 다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 나 소원이 있어. 말해보라고. 엄마 나 마지막 소원인데 우리 교회 한 번만 데려다 달 우리 교회 한 번만 데려다 달래요. 암만을 봐도 오늘 종으로는 죽을 것 같은데 엄마 내 소원이야. 내 소원 한 번만 우리 교회 데려다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프다고 했을 때 빨리 병원에 안 데리고 간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때는 병원에 데리고 갈 생각도 못했고요.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그때 아프다고 했을 때 빨리 병원에 가서 우리 애기가 안 죽었을 건데 우리 애기가 안 죽었을 건데 내가 죽이는 그런 죄책감이 와서 우리 둘째 보고 렌트카 좀 부르라고. 옛날에는 이장님들 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큰 동네에 이장님들 집에 전화 하나밖에 없었어. 우리 애기가 이장님네 집 가서 그 돌리는 전화를 교환 불러가지고 렌트카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차가 왔길래 그 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으로 이제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엄마 저 앞자리가 내 자리. 엄마 저 앞자리가 내 자리. 앞에서 두 번째 자리. 그래 거기다 앉혀놓고 안 넘어지게 수건으로 묶어놓고 나는 불교니까는 빨리 바깥에 튀어나갔어요. 조금 있다 이렇게 보니까 입만 늘름늘름하더라. 뭐라고 하는 건지. 두 번째 또 봤더니 또 그때까지도 입을 입밖에 안 보여. 뭐라고 하는 건지. 세 번째 보니까 엄마를 찾더라고요. 이렇게 엄마를 찾더라고요. 엄마 여기 있다고 가자고. 그 차를 못 가게 했거든요. 렌트카를 못 가게. 내가 시간당 돈을 줄 거니까 여기 기다리라고. 그렇게 해놓고서 애기가 금방 갈 줄 알았지요. 그냥 교회만 보고 갈 줄 알았는데 뭐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엄마를 찾길래 가자 가자 그랬더니 엄마 여기 좀 앉아와. 엄마 여기 좀 앉으라고. 그 말하기가 그렇게도 힘들었었나 봐요. 앉으라고. 깨타가면 교회에서 죽게 생겼어. 그래 집에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앉았어요. 엄마 천국에서 만나. 너는 기도지만 엄마는 불교라고. 엄마 할머니가 믿는 데는 지옥이고 내가 믿는 데는 천국이야. 그 들리뚱말뚱한 목소리. 엄마 내가 가까워. 할머니가 가까워. 네가 가깝다 그랬더니 그럼 내 말을 들어야 한대요. 엄마 천국에서 만나. 천국 가서만 내가 기다릴게. 내가 천국 가서 엄마 기다릴게. 천국에서 만나. 잘못하다가는 교회에서 죽게 생겼어. 이슬 같은 땀이 그냥 뽀얗게 올라오는 거예요. 엄마 천국에서 만나자고. 교회에서 죽을까 봐 고개를 끄덕였더니 엄마 천국은 아무나 올 수 없어. 그랬더니 엄마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예수님이 엄마가 믿어져 올 수 있답니다. 엄마가 교회를 열심히 댕겨서 예수님이 엄마가 믿어져야 예수님을 엄마가 믿어줘야 천국에 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집이를 얼른 데리고 가려고. 알았다고. 엄마 약속해. 약속하려고 손가락을 이렇게 오다가 힘이 없으니까 뚝다리 피고 또 약속해. 막 오다가 뚝다리 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내가 가서 손가락을 걸어줬더니 엄마 도장도 찍었어요. 엄마 내가 기도할게 하라고. 우리 아이의 눈물이 내 손등에 듬뿍듬뿍 떨어집니다. 예수님 우리 엄마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천국에 꼭 오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예수님 잘 믿게 천국에 오게 해주세요. 그 뜨거운 눈물이 내 손등에 퉁벙퉁벙 떨어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엄마 보고 얼른 아멘 하랍니다. 엄마 아멘 해. 아멘 해. 되는 거야. 엄마 고마워. 그리고 집에 왔어요. 안고 와서 누웠던 데다가 눕혀놨고 한나잘래 실갱이 있잖아요. 한나잘래 실갱이. 그래서 내가 너는 어떻게 알았냐고 너 천국 가는 걸 너 어떻게 알았냐고 수화를 하니까 엄마 우리 교사 선생님이 그랬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가는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교사를 오래오래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천국으로 얼마나 확실히 심어줬는지. 엄마 우리 교사 선생님이 그랬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죽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거라고 그랬어. 그리고는 집에 와서 누웠던 데다가 엄마가 교회를 안 다닐까 봐 크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이슬 같은 땀이 그냥 송글송글송글하게 솟을 정도로 힘들게 우리 아기를 죽는 날까지 애를 태웠던 엄마. 그래 내가 교회, 응? 내가 교회 간다고 쉽게 말을 했으면 이 아이가 더 힘들지 않지 않았을까. 딸른 목소리 엄마 천국은 아무나 못와. 그런 다짐을 받고 이 아이 이제 집에 와서 눕혀놓고 한나잘래 실갱이 했기 때문에 입이 탔더라고요. 입이 탔더라고. 석유 콧누다 물 좀 딥혀서 입술 좀 발라주려고 불을 탁 켜는데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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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크게 들리더라고요. 이게 뭔 소린가 방에 뛰어들어갔더니 애기 눈이 풀리고 있습니다. 애기 눈이 풀리는 거예요. 아가 아가 눈 좀 떠보라고 막 눈 좀 떠보라고 막 흔들어댔더니 하늘나라 천국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그리고는 아기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죽어가면서도 아빠 좀 찾아오라고 엄마 아빠 좀 찾아와봐. 아빠 좀 찾아와봐. 어디 가 있는지를 알아야 찾아오지. 그리고는 아기 우리 성자가 눈을 감고 죽었어요. 얼마나 그거를 이 벙어리 엄마가 끌어안고 퉁글고 울었는지 너무 불쌍해서 죽만 먹였고 너무 굶다시피하게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는 울다가 생각하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파묻고 오나 어디다가 파묻어야 돼 묻어야 되나 그래도 막 걱정해서 또 울었어요. 울다가 아기를 눕혀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둘째 보고 혹시 모르니 교회를 전화해보라고 그랬더니 얘가 이장님 내 집 가서 목사님 언니 천국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우리 아이가 전화 걸고 막 줄었는데 목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오신 거예요. 사모님하고 오셔서 우리 아기 맥을 짚어보고 눈도 올려보고 그래도 안 믿어주시는지 귀를 우리 아이의 심장에게 귀를 대시더라고.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이요 목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그때 저는 은혜를 먹었어요.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를 먹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죽은 거를 확인하시고 장로님들 국헌사님들 보고 광목을 떠오르게 해가지고 광목을 해서 옷을 만들 입혀가지고 장의차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장의차도 돈이 없어서 부를 수가 없는데 동네에 있는 집사님네 경운계를 불러가지고 집단을 깔고 우레기를 거기다 얹어서 멍석으로 덮어가지고 지금 세종시에 있죠. 세종시 거기가 공동묘지예요. 거기다 우레기를 이제 파묻어줬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당신은 여기서 며칠 좀 자. 그리고 사모님을 또 우리 집에다가 또 떼어놓고 가시는데요. 또 은혜를 먹었어. 어떻게 하냐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지 나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붕회를 댕기다 보니까 서울 큰 교회에서 부산 큰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저를 데려가려고 사례비 얼마에다가 자가용에다가 아파트에다가 여건이 얼마나 좋은지 보너스가 얼마에다가 막 여건이 너무 좋아 내가 갈 수도 있잖아요. 사례비도 준대지 보너스도 준다지 차도 준다지 운전사나 붙인다지 아파트도 준다지 얼마나 크게 역견이 좋은지. 그러나 저는 우리 목사님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할렐루야. 우레기 파묻고 무섭고 허전할까봐 사모님을 여릴 정도를 우리 집에서 같이 잠을 재우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모교회를 섬기고 죽음은 죽으리라는 중심에서 살고 있고 또한 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여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는 미친년처럼 교회를 얼마나 미친년처럼 다녔는지 그럼 목사님 보고 예배 시간은 어떻게 되냐니까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다 이렇게 적어 주시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할렐루야. 한 번도 흐트러진 적도 없고 목사님들께서 막 그렇게 저를 데려가려고 그랬어도 저는 일눈 꿈도 흔들려 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목사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어떻게 주셨는데 내가 돈 보고 내가 팔려가냐 나는 절대 아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 은퇴했을 때까지 내가 우리 교회를 지키리라. 그런데 올해 5월 8일 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 좀 저는 교회를 옮기지는 않고 노방 전도하고 싶어서 내가 필요로 한 지역이나 필요로 하는 교회 가서 그 지역에서 좀 노방 전도가 내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방 전도를 시작할까 그런 마음을 먹고는 있습니다. 지금도 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저 맡겨놓고 간 교회 그래도 더 부흥을 좀 시키자 싶어서 아직도 그냥 교회에 붙어서 열심히 전도하고 산답니다.